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네, 오늘의 주제는 300만원대의 그랜저 과연 탈만할까 살만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결과부터 제가 저는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런 건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딜러를 통해서 어떤 출고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이미 계약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오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300만원대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랜저면은 탈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구매자분, 우리 구독자분이시거든요.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추억거리도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분들에게는 참고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적으로 보시면은 300만원대가 뭐 어떻게 써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신차급을 원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깔끔함은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 찌개지거나 문짝이 구겨져 있거나 막 그 파상풍 에디션이라고 하죠. 막 부식되어 있거나 이런 차는 바로 거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적절한 수리를 해야 되고요. 요 정도 여기 보시면 이런 장기스 정도는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요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수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차량 금액만 높아질 뿐이지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 사실 부식도 이런 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교로 봐주셔야 됩니다. 해서 보는 거고요. 들고 올 당시에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새 거로 갈아 끼워 놨거든요. 요런 부분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금액이 저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좀 정직하고 좀 사람다운 딜러라면은 요런 부분은 신경 당연히 쓰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쓰세요. 리피터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쭉 뒤로 돌아서 갈게요. 이 차량은 그 TG 다음 바로 다음 나온 모델이라서 그랜저 이제 럭셔리 그랜저라는 모델인데 2.7 배기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도 깔끔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운전석 탑승을 해서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잔 따라다라. 네. 아유 탑승해 볼. 시트는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게 10년형이다 보니까 1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감이 있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새로 입혀드릴 수는 있지만 역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만지진 않았고요. 실내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감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닝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클리닝을 진행을 했고요. 천장 역시 깔끔합니다. 비흡연 차량이었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이물질 묻은 거 전혀 없습니다. 키 열쇠입니다. 네, 리모컨 여기 있고요. 이게 수동으로 돌리는 키 타입이기 때문에 열쇠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쇠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고 키 온 시킨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경고등 점등이 꺼지면 네,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엔진 부드럽게 아주 잘 걸리고요. 아직 냉각수 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인데도 이렇게 엔진 소리가 조용하고 떨림 보시면은 없습니다. 옵션은 요 정도. 네. 클러스터 이온화이저,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밑으로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와 라디오가 되는 거고요. 밑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정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이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고 전에 점검을 다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비소로 이동을 해서 차량 관리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출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소로 같이 이동을 해보실게요. 지금 정비소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CF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냐고 물어보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삐빅 하는 거 있거든요. 바로 그 차입니다 여러분. 묵직합니다 그냥. 이게 연식이 조금 돼도 사실 이 당시에 신차 가격이 3,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차를 보시지 마시고 차량 자체로 차량을 본다면 저는 그것보다 훨씬 후한 금액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뭐 비싸게 팔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승차가 뭐 여러분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카스테라 위를 우유가 달린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드럽다는 말이거든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조금 해두신 차량이라서 하체의 찌그덕거림이라든지 어떤 서스펜션이 무너진다든지 뭐 지금 보셨다시피 요철을 건널 때
어떤 그 불편함, 승차감에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아 여러분, 제가 차 사실 때 이렇게 좀 저렴한 차 사실 때 꿀팁 한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버튼들 있죠. 버튼들, 이런 버튼들, 아주 사소한 버튼들. 아 그리고 우리 네, 이런 거 다 만져보세요. 다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전동 시트거든요. 전동 시트 위아래 뭐 앞, 뒤, 좌우 뭐 다 해보세요. 이게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 차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우리 차주님 안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에어컨이란 이제 온풍기 히터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확인 굳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지 나중에 목돈이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정비소에 도착을 해서 역시나 우리 정비장님 아시죠? 정비장님께서 차량 점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하체 부분도 제가 유심히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엔진하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오일류도 교체를 해야 되면은 당연히 오일류도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 저렴한 또 연식이 있는 차일수록 조금 더 신경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뭐 기계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쓸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쓰는 편입니다. 예. 그나저나 팔이 좀 굵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또 헬스 다시 하고 있는, 홈트 하고 있는데,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야, 타이어 상태 좋고요. 항상 이렇게 리프트에 올리면은 떨리고 긴장되고 약간 그런 마음 아십니까? 돈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색상이 은색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묻다 은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은색이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거의 은색이었어요. 왜냐면은 유행 안 타고 때 안 타고 그 당시에는 실용성이 상당히 강조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은색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은색 차가 대부분일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은색 차가 대부분입니다. 경차차는 하얀색이고요. 은색 차 대부분. 은색 차가 시대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는 이런 은색 말고 그라파이트라고 해서 약간 은색보다 조금 더 짙은 G색깔 계열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돌지만 약간 엇비슷하게 색상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 한번 봐주세요. 모르면 혹시 몰라요. 지금은 웃으실 수도 있는데 한 10년 뒤에는 은색상이 핫 아이템으로 떠올 수도, 아, 그건 아니다. 예. 네, 그건 아니다. 교체해야 되지요. 예. 네. 엔진은 괜찮습니까? 엔진 소리 좋은데? 소리 좋아요? 좋아요 합니다. TG는 보장도 안 되게 거의 없다, 이거. TG는 잘 만들었죠. 얼마 좋죠. 예. 티지는 명차입니다. 이런 명차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아반떼 HD, TG 그리고 제네시스 BH 이렇게 명차가 있습니다. 시대가 가도 잔고장이 잘 없는 차. 정비장님은 딱 아시죠? 네. 정비소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차가 있습니다. 라인은 괜찮고요. 합격 받았습니다, 여러분. 합격 받았습니다. 또 고객님한테 사진 줘야 되니까 사진 좀 찍을게요. 저쪽 오시죠. 네. 하체 깨끗해요? 어. 탱글탱글합니까? 누유 같은 거는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올펜하고 기어도 다 괜찮고요. 미션도 괜찮고. 깨끗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오일류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비장님께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인데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하고 양호하다고 제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일류는 지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오일류를 교체를 할 거고요. 이렇게 뭐 교체할 게 있든 없든 한번 와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 극적인 걸 기대를 했는데 영상 각도 재 겸 좀 기대를 했는데 뭐 괜찮을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엔진 오늘 교체를 하고
네, 출고 준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00만원대 중고차. 여러분들이 뭐 SK엔카나 다른 시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시면 300만원짜리 매물이 엄청 많을 건데 그 매물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출고가 되거나 관리가 된 차량이 아니고요. 그런 차량을 여러분들이 발품을 조금 팔아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열심히 발로 직접 뛰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일하고 지금 점심 못 먹고 일하고 오후에도 계속 일정이 있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